안녕하세요, 김종승입니다. 네. 앞에서 뭐 많은 말씀해 주셔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디컬 마켓의 주요 토픽들에 대해서 저희 이외에 몇몇 분들이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책을 다 읽으신 분 읽으셨겠죠? 네, 읽으셨을 텐데 이게 오늘 먼저 미더베 참석해서 내용을 듣고 책을 읽으시든, 아니면 먼저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 책은 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꼭 읽어야 될 정말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오늘 이 주제들을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 중에서 저희가 두 개를 뽑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근데 그 두 개만 말씀드리면은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오버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주 토픽인데,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얘기, 프로퍼티가 이제 독점이다, 소유권에 대한 얘기. 그다음 두 번째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비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노동력에 대한 전 지구적인 어떤 노동력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벌 해체라기보다도 문어발에 대한 도전, 이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이 다섯 번째 토픽은 이미 많이 언급이 돼서 언급이 많이 돼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주제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레드컬 마켓이냐? 이 글렌 웨일, 그 다음에 에릭 포스너가 이 출발로 삼는 게 뭐냐면은 그 위기의식입니다. 현재 경제, 정치의 위기, 이 위기에서 출발한 건데, 그 위기를 현재 극복하지 않으면은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기로 삼은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니퀄리티, 불평등 이슈,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가 스태그네이션, 성장이 다 정체되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위기. 세 가지 위기를 얘기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이제 경제사 전반에 걸쳐서 레디컬한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레디컬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제 되살려서 현재 경제, 정치 경제 시스템에 도입할 것인가가 글렌 웨일과 에릭 포슨의 문제의식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그 레디컬 히어로우들, 레디컬 영웅들에서 몇몇 분들을 언급하는데, 아담 스미스, 콩두르체, 그 다음에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헨리 조지가 있고, 레옹 왈라스,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리고 비어트리스 웹이라고 이 히어로 중에 유일한 여성 히어로우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노동조합운동? 조합운동에 대해서 되게 혁신적인 어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이제 19세기 말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비어트리스 웹이 그 자기 남편하고 같이 쓴 책이 되게 유명한 이제 저서가 있는데, 그게 현재 이 20세기의 노동운동에 아주 기반이 됩니다. 이런 그 비어트리스 웹 같은 히어로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뼈대에 해당되는 그 마켓 디자인, 메커니즘 디자인의 이제 선구작격인 그 비크리까지 언급을 합니다. 책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 또는 정치경제학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어떻게 우리는 되살릴 거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토픽은 이 뒤에서 김성교 박사님, 김현매 애널리스트님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하죠. 여기서는 다른 접근을 하는데, 그게 여기서 코스트라고 하는 모델을 언급을 하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내가 평가해서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만큼 택스를 내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가치를 누군가 지불한다고 하면, 그 이상을 지불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뭔가를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인데, 이제 쿼드레틱 보팅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수자의 그 권리를, 소수자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그런 구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되게 레디컬한 아이디어고, 이거는 또 세션이 두 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이스 크레딧을 몇 개 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더 많은 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이게 이를테면 이제 어떤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넘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는 이미 그 중동 지역에서, 이를테면 뭐 두바이나 카타르나 이런 지역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죠. 그 뭐냐면은 누군가 이제 이민을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를테면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스폰서가 한 명 있는 거죠. 스폰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대신 일정 부분을 이제 쉐어하는 모델이고, 그 이제 그런 형태의 비자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VIP 모델을 제안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미 실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벌, 그 문어발에 대한 건데, 이거 재벌에 대한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 독점 규제들을 피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그 이 금융 자본들이 지배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산업에 1등 기업부터 3등 기업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펀드들은 1위부터 3위까지 다 이 지분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은 담합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고,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특정한 산업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하는 것보다 여러 산업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훨씬 더 리스크도 적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제안하면서 특정 산업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지분을 제한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밸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일 인상적인 문장은 이 문장이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어떤 근본까지, 뿌리까지 파헤쳐보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실현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기보다도 그런 레디컬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들을 실험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